이강인의 패스 맛을 본 네이마르 정신 못 차린다. 최근 공개된 PSG의 일본 투어 관련 사진에서도 네이마르가 지속적으로 이강인 옆에 서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시즌에서 부상으로 인해 빠른 교체를 당했던 이강인이지만 우려를 싣고 이강인은 일본의 밝은 표정으로 도착한 사진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도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사이가 좋아 보이는 모습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일본 축구 팬들은 이강인에게 상상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서 PSG 측 역시 이강인의 영입에 대해 크게 만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은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계속 붙어있는 상황을 주목하자 네이마르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이강인과 같이 다니는 이유를 밝혀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PSG는 22일 구단 SNS 채널을 통해 일본 프리시즌 투어에 출발하는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PSG의 잔류 여부가 불투명한 킬리안 음바페는 일본 투어에 오르지 못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 참여했는데요. PSG는 오사카에서 이강인과 우리 팬들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특별한 영상을 공유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공항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일본 팬들에게 다가갔고 같은 아시아 출신 선수가 PSG에 합류한 만큼 열도에서도 관심이 폭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에도 팬들에게 진심인 것으로 알려진 이강인은 팬들 한 명 한 명에게 사인을 하며 즉석에서 팬사인회를 진행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르하브르와 친선 경기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이강인은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PSG가 무릎 염좌 부상을 당한 걸로 알려진 알렉산드레 레텔리어를 일본 투어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걸 보면 이강인은 비교적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일본 축구 팬들은 음바페, 네이마르 그리고 이강인에 대해 관심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음바페가 빠지자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모습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팬들은 두 선수가 항상 같이 붙어있는 모습을 크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이마르는 일본 투어를 떠나는 사진에서도 계속 네이마르 옆에 있었고 특히 PSG의 수준급 미드필더로 알려진 베라티 역시 이강인 옆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재빨리 PSG의 주요 선수들과 친밀도가 오른 이강인에 대해 일본 열도에서도 관심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네이마르를 따라 비행기에서 내린 뒤 캐리어를 들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PSG 선수들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공항에 몰린 상황에서 몇몇 팬들은 이강인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인기를 보여준 이강인에 대해 프랑스 언론에서도 크게 놀라고 있는데요. PSG 소식을 다루는 프랑스 매체 PSG 토크는 이강인이 일본에 도착함과 동시에 인기몰이를 했다. 이강인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팬들의 관심을 받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번 투어에 네이마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강인을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VIPSG도 이강인은 PSG의 새로운 스타다. 이강인은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PSG의 스타는 이제 네이마르도 킬리안 음바페도 아니다. 이강인은 두 선수들에게 스타성을 이어받았다고 설명하면서 PSG의 새로운 스타로 이강인이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은 프리시즌 데뷔 전부터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현지에서도 이강인이 르하브르전에서 선발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고 실제 이강인은 이날 선발로 출전해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인상을 남긴 바 있는데요. 이강인을 의심하던 PSG 팬들도 이번 경기 전반전으로 그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경기를 일찍 마치기는 했지만 PSG 토크는 이강인은 르하브르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처음 몇 분 동안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강인은 인상적인 발놀림으로 상대를 제치고 공격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줬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할 정도였는데요. 이런 이강인이 빠르게 팀에 녹아들면서 팀원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자 일본 역시 빠르게 이강인과 자국 선수인 쿠보의 친밀함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동부 스포츠 웹도 이강인은 전 소속팀 마요르카 시절부터 일본 대표팀 미드필더 쿠보 타케우사와 친분이 깊어 일본에서도 친숙한 존재다. PSG라는 세계적인 빅클럽에 합류하면서 인기가 더욱 폭발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일본 야후재팬은 이강인에 대해서 발렌시아에서 프리메라리가에 데뷔해 유럽 챔피언스 리그 같은 주요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리그 36경기에 출전해 커리어 하이인 6골 6도움을 기록했고 올 여름 빅클럽으로 이적했다. 한국의 미래 세대를 이끌게 될 이강인은 전속력을 달려도 흔들리지 않는 드리블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밸런스가 특징이다. 퀄리티 높은 킥도 그의 무기 중 하나라며 이강인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이강인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이끄는 새로운 팀 PSG에 적응하고 자리 잡으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투어는 굉장히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이마르는 발목 부상 때문에 일본 투어 경기에 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과거에도 네이마르는 브라질 대표팀 소속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안 좋은 발목 상태에도 불구하고 뛰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큰 환호를 받은 바 있는데요. 결국 일본 팬들이 현재 주목하는 것은 네이마르와 이강인의 호흡을 과연 경기장에서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기장 밖에서는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친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서로를 아는 사진이나 최근 네이마르가 이강인의 SNS를 팔로우했다는 소식 역시 팬들에게 전해졌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직접적으로 네이마르에게 일본 방문 이후 이강인의 옆에 너무 붙어있는 것 아닌가? 왜 항상 같이 붙어다니는가? 라는 부러움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이마르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이랑 친해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고 사실 나 말고도 PSG 선수들이 이강인이랑 벌써 많이 친해졌다. 게다가 솔직히 나는 이강인이 단순히 포지션 때문에 메시의 대체자라고 불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제목이고 특히 이 메시가 보여줬던 밝은 모습을 닮은 친구다. 이강인은 나에게 개인적으로도 PSG에서 메시를 대체해주는 좋은 동생이다. 붙어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이강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마르는 이번 여름 팀을 떠날 작정이라 알려졌지만 이강인과의 프리시즌 훈련 이후 아무리 자신을 반대하는 팬들이 있어도 팀에 남고 싶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한국 선수들이 해외로 나가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팀에 잘 녹아든다는 점이기에 이강인 역시 이러한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이미 팀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 이상으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절친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경기장 밖에서도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김민재 역시 나폴리에서 적응 시간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선수들에게 인정받고 우정을 쌓은 모습이었으며 심지어 미넨에 입단한 김민재는 경기장에서 자신이 리더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할 정도로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22일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재의 기자회견 영상을 공개했는데 구단 대표인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김민재는 나는 평소에는 얌전한 편이지만 경기장에서는 항상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하는 편이라며 새 팀에서도 경기장에서 싸우며 리더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강인도 빠르게 적응하면서 팀원들과 친해지고 있는 모습에 일본 팬들은 한국 선수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들이 빠르게 다른 팀 선수들이랑 친해지는 것은 일본 선수들 역시 배울 필요가 있다. 솔직히 일본 선수들은 외국에 나가면 뭔가 결연해 보이고 혼자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한국 선수들은 마치 주변 친구들과 놀면서도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 같아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부럽다. 쿠보 역시 빅클럽에서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마요르카로 간 이강인이 역전을 이뤄낸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이강인에게 다른 후보 선수가 아니라 주전 선수들이 점점 더 그를 좋아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가 앞으로 1군으로 뛰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이강인에 대한 부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PSG는 일본에서의 투어 경기들을 시작으로 8월에는 한국까지 방문하는 일정인데 이 일정에서 네이마르와 이강인 모두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특히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인 한국에서의 경기는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